선생님, 우리 숙소 예. 여기서 예. 지금 우리 그 오늘 요번에 차별해 주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오늘 미팅이 있는데 예. 네,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선이 여기서 방 청소나 하고요. 또 저녁 준비해야지 뭐. 친구네 저녁 준비 안 해도 우리가 와서 저녁 준비하면 되거든요. 한 좀 더 주시네 선생님. 아무래도 여기 있잖아. 여기 옆에 함덕 해수욕장 예. 되게 아름답더라고. 예. 그 마석을 잘 쓰고 예. 가서 이렇게 바닷가 잘 보고 예. 그래 오라고요. 예. 그렇지.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예. 알았죠? 예. 갑시다. 예. 현준 씨 갑시다 우리는. 예. 갑시다. 예. 맞는다고 우리 국가 따러 예. 가죠. 아르바이트하러 예. 갑니다. 우리. 아르바이트에서 뭐 받아요? 우리 일해주면? 그렇죠. 어? 국가 받아. 국가빵 좀 받았으면 좋겠네. 국가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오늘 일하러 갑니다, 오늘은. 네. 어제는 그 한라산 그 생태 뭐 이렇게 숲에 갔었어요. 사람 한 사람 탈 때를 공간 만들어야 되네. 아, 또 여기 진짜 하늘이 아름답네요. 예. 네. 여기 바다도 가깝고요. 예. 네. 뭐 괜찮네요. 이렇게. 바다는 저쪽이 바다인가요? 예, 저기 보이는 저쪽. 홍도가. 예. 그럼 뭐 더 연명이 기거려서 이런 폭발로. 여기 누가 농사 짓노? 여기요. 네. 옆에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다가네. 아, 그래? 예. 배추하고, 뭐, 이게, 예. 이건 보니까, 마늘. 아, 마늘. 마늘 심어놓은 거야. 예. 마늘. 예. 이게 한 300평 된다. 예. 이거. 우리 가서 먹자고. 예. 깨끗한 거, 좀 멀쩡한 거 하나 갖고 가자. 선생님, 그건 뭐예요? 여기 우리 아시는 분에 예. 제주도 왔는데, 예. 여기 지금 그 주렁주렁 호박이 매달려 있네. 아. 주끓여물약 해가지고 가서 끓여 먹으려고. 예. 우리 뭐 이거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라도 끓여 먹어야 죽이라. 식량은 이제 자급자족 되네요. 어, 아시는 분한테 놀러 왔잖아. 예. 자급자족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시국에는 예. 자급자족 해야 돼요. 예. 하나 차 준 사람한테도 하나 예. 선물로 하고. 예. 이렇게 다시 또 이게 어 자급자족 해놨어. 아이고 신선생 개 죽었다 이거. 얻어먹는 것도 대다. 예. 아니?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무겁노. 아. 신 선생 호박이 너무 글자 굴러 떨어졌다. 예. 제가 차별해준 분이 한테 있잖아요. 여기 해수욕장이에요, 어른 좀. 아, 그,
여기가 무슨 동네예요? 여기가 보자 하여튼간 바로 저기 성산 일출봉 보이고요. 우도도 있잖아요. 아주 괜찮네요. 그래요. 어떻게 아무 이렇게 참 나가도 맞지? 카페는 여기 해수욕장하고. 해수욕장도 마시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마스크 뺄게요. 마스크 뺄게요. 가자. 커피 한잔 마십시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커피 한잔 합시다. 빨리 고! 고!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전체 저 전세 냈어요? 오늘 하루는 후리 시간이라서요. 이제 오늘 이제 내일을 가야죠. 오늘은 이제 현주 씨가 이제 직장 복귀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황 선생이랑 우리 셋이서 이제 한 사람 또 합류했죠. 예. 지인분 한 분 합류해서 네 명이서 이렇게 전체 이제 전체를 지리산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차로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네 전망이야. 한가롭고 예. 전망도 좋고. 예. 좋아요. 전경도 너무 좋네. 아, 색깔 이쁘다. 이쁘다. 아보카도 시켰어. 먹을게요. 아보카도 한잔 할게요. 멋쟁이다. 근데 멋쟁이에요. 시골 멋쟁이. 가봉 멋쟁이. 과자도 하나 먹을게요. 손님은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이러면서. 가격 별 차이 안 나요. 먹을게요. 이상하게 달콤하게 오늘 그리워가지고 진한 거랑 너무 맛있고. 이거 리필해 주실 건데. 아 나중에 또. 네, 또 리필해. 네. 여기다 부어 먹으면 되거든. 이것도 이쁘네. 이거 먹어봐,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신 선생님 이거 지금 좋아하는데 신나 몰라서 안 시킨 거야. 그러네요. 아, 단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데 그러네요, 그러잖아. 맛있지. 아 이것도 달짝지랑이 맛있어. 닭꼬내기하고 찜질하고. 쌍화차가 되셨네. 어서 김호고. 그 나도 시켜볼까 하다가 한번 시켜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 정읍 가면 집사람이 정읍이 고향인데 네.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좀 오래되고 연애할 때 몇 번 갔었는데 반숙거리면 다 먹어. 최근에 TV에 몇 번 나왔었거든. 네. 내가 아나. 내가 신선해. 생각이 나서 몇번 먹으러 오려고 배는 못 먹었어. 생각나서. 그니까 이 추운 시기 저도 이 상하차를 한번 시키고 먹어볼까. 젊은이들이 네. 상하차를 많이 먹는 거 있어. 뭐? 그 어른들만. 카페를 하고 내가 상하차를 이어야겠어. 그 상하차를 네. TV에서 이제 약간 좀 그 모던하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하니까 네. 젊은이들 요즘 쌍화차하고 두 가지 먹고요. 네. 그거를 좀 많이 먹는다. 대추차. 아 대추차. 네. 아 이 맛있는데 있지 커피. 그래요. 저는 좀 싱거운데. 이제는 아 이거 맛있는데 아보카도 커피는 보니까. 와. 내가 신선생 때문에 이거 알고 시킨 거야. 선생님이 아주 부드럽게 먹네. 커피가 아주 부드럽고 약한데. 아니, 진한 걸 좋아하는데요. 네. 커피 끓이지 못했거든요. 많이 잡싸요. 잘 찾아왔다. 잡싸요. 근데 말씀하시고 싶어요. 우리는 이게 딱 의식에서 딱 발동하면 정확하게 오거든요. 그렇네. 아, 진짜 한가한. 맞잖아요. 우리 처음이다 이번 여행 와서 이거 뭐 사 먹은 거. 사람들 많은 거보다 이거 좀. 주인한테 미안하지. 저요. 주인님 그럼 손님 많이 자리 이래 해놓은 거니까 이제 손님이 많다.
밖에도 이제 많을 때는 밖에도 막 있는 거죠, 손님이. 그죠? 맛있지? 이런 거 처음 보고 왔지? 아이고, 어쩜. 그 다음에 이거 맛있겠네. 이름이 아포카도야. 외워놔요. 이거를 여기다 조금 더 부으면 엄청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어. 손님 옷이 안 얇아요. 아, 전 덥습니다 지금. 저거 좀 벗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워서. 있잖아요. 계곡에서 씻고 살거든요. 덥습니다. 겨울에도. 예.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 어떤 집이 겨울에. 예. 그 계곡물밖에 우리 아예 없어요. 우리. 수도가 없었어.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곡물 떠다 놓고 먹고 그걸로 쓰고.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 예, 강원도 오지에 살아요. 하동에도. 아,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하루 재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스님한테 와서 단식을 좀 했습니다. 한 20일 있었죠. 저도 이제 계곡물에 냉수만 타라고. 진짜 몸 좋아지셨어요. 그 바람이. 자. 보세요. 얼굴도 얼마나 이뻐졌는데요. 완전 촉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세지한테 다 돼간다 하길래. 아, 나이가 40대. 맛있어요. 또 해서 또 냠냠냠. 바늘, 그가 말인죠. 바늘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스님. 제 것만 리필. 한 잔 더 마시려고 했네. 선생님도 이거 조금 리필. 이것도 좀 리필 같이 해달라고 하죠. 네, 알았어요. 제가 커피. 커피박스에 가니까 안 된다는데도 나는 리필 했는데. 커피가 싱겁다고. 이래서. 네. 어, 그래요. 네. 커피가 좀 싱겁다. 네. 이거 뭐, 이 맛은 어떤가 한번 해야지. 어, 주인 없을 때. 얼른 먹어야지. 얼른 수저가 먹어야지. 오는 거 오는가 봐. 망발해. 아유, 선생님 재밌다. 아직 안 옵니다. 선생님 천천히. 뒤로 내가 망볼게요. 여기 줄도 있으면 줄도 하나씩 깎으시면. 아니야. 저 사람 혹시 또 하나 더 시키는 거 아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딴 거. 네, 어제 누가 주신 거예요. 저 아는 신도분이 차비로 주신 분이거든요. 이거 아, 주셔가지고. 그걸로 손좀 드릴게요. 저도 아직 우리 시동생님이죠. 아, 그래요? 아, 그 네. 감사하죠, 우리 아무튼. 이거 남았습니까? 예, 없어서 못 먹습니다. 스님 언제 가시는데? 우리 맨날 얻어먹고 삽니다. 스님이 그 굴러 들어오네. 동물째 굴러 들어오네. 근데 호박도 굴러, 동물째 굴러 들어오네. 예, 동물째. 우리 마음을 싹 비고 살기 때문에. 바다 색깔이 정말 이쁘죠. 근데 비가 좀 내리나요?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여기가 월정리예요? 좀 약간 부산으로 지금 강할리 같은 곳인가? 몇 시 정도 됐어요? 8시 27분입니다. 태양은 없는데 저 구름에 갇혔어요, 태양이.
선생, 이쪽으로 와봐요. 얼굴이 선생 어디 가고 있어요? 아, 지금 그 종달리 가는. 종달리? 예. 거기에? 아, 종달리야. 거기 가서 이래저래 좀 볼 때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번 둘러보러 가는 거지. 종달리. 예. 근데 왜 다른 데는 안 움직이면서 종달리에는 움직여요? 그래도 정겹잖아요, 종달리. 종달리. 종달새가 항상 생각납니다. 종달리. 종달이가 종달새? 예. 황 선생님은 왜 가세요? 뭐 경치가 워낙 그 좋은 장소니까 거기서 보는 우도, 거기서 보는 청산일출봉, 또 장관이니까 뒤에 있는 지미봉. 아, 지미봉. 네. 밥그릇처럼 생긴 그 산. 하트 모양의 종 모형이라고 해서 종달리가 거기서도 좀 이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구경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소소한 구경거리. 오늘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은 그러네요. 내일 아침에는 아침 비행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조용하게 여행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달에서 보면 성산일출봉이 지척이니까 다 보이니까. 맞죠. 한 육안으로 보일 정도니까 한 4, 5km 정도. 도로가 조금 한가하네요. 이쪽. 우리 어제 이 길로 갔었던 거예요? 무좌지행. 아, 파리지행. 무좌지행이야. 어디 가요, 신선생? 달리 왔는데요. 요즘에는 한번 산책도 하고요. 한번 둘러보러요. 괜찮네요. 여기가 당근을 많이 심네요. 당근하고 겨울무. 아, 여기 해수욕장이 있어.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었네. 해수욕 주차장요? 여기는 한가하네요. 사람이 없어. 여기도 풍경이 좋네요. 예, 여기, 이 자리가 다 좋다. 이 주변 자리가. 아, 이게 농사 짓는 곳이 많으네. 부담 개발이 많이 안 되네요. 저쪽으로 이제 막 새집들이 많이 들어오네. 건너편으로. 여기가, 아, 생산이 보이네. 여기가 좀 선선한 곳이다. 바람이 잘 들어온다. 아까도 보이고.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요? 예, 이거 해야 돼. 목이 가면 돼. 아, 신선생, 이거 해. 이거 해, 추워. 따뜻하면 끝나는 거거든. 목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응, 춥지. 종달해변. 저 종달항이고요. 아, 저희가 종달항이고. 저서 그 타가지고 우도 저쪽으로 가. 이 종달항에서 우도 가는 거고. 예, 저쪽 보이는 우도로. 오케이. 아, 저 우도도 잘 보이는데. 예. 성산일출봉. 응. 성산일출봉. 가까이 성산일출봉 있고. 지금 여기 제주예요. 굿모닝 렌트카 잠깐 갔다가 이제 요 차 빌려주시는 그 보살님한테 다시 차 갖다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우리 일주일인데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이번 제주 여행이 어땠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예. 한라산 못 간 거에 대해서 아쉬움 같은 거 없어요? 전혀 뭐.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그 아침에 종달리 있잖아요. 그쪽에 해변가도 한번 둘러보고요. 뭐 이렇게 좀 바빴네. 제주 구석구석을 오늘은 마지막은 이제 보고, 우리 황 선생님은 여기 일주일 더 계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 황 선생님 쓸 렌트카, 네. 근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예. 후딱 지나갔고, 오늘 마지막 날은 지인분 아파트에서 하루 숙식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갈 겁니다. 여행은 마쳤고요. 조용히 이제. 어, 여행 마치고 우리 어디 가기로 했나요? 예. 구미로 가야죠. 구미요? 예. 왜요? 저기 우리 구독자 분이 계셔가지고요. 저희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한번 가고 싶어. 어차피 하던 가는 길에 거기 이제 들렸다가 가면 안 되겠나 싶네요. 그래요? 예. 어쨌든 부사님 덕분에 너무 여행을 잘했어요. 괜찮아요. 치워주세요.